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태스크를 살펴봤었는데 태스크랑 상당히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게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는 태스크가 일회성인데 반해서 에이전트는 좀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동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스크 스타트링크는 이게 한번 이렇게 땅 쏘는 거죠. 땅 쏘고 아이오 풋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예요? 우리 스크린에다 이런 문자를 표시하고 난 뒤에 이 프로세스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소멸돼 버려요. 딱 일회성이죠. 그런데 에이전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이전트는 계속해서 살아있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얘를 킬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메모리에 남아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얘는 스테이트 관리가 됩니다. 스테이트 관리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IX 환경이 들어가서 이렇게 PID가 106 나왔죠. 그러니까 태스크랑 비슷하게 얘도 부모 프로세스와 딱히 뭐 어떤 끈끈한 관계, 데이터를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에요.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규먼트로 전달된 것이 펑션입니다. 이렇게 태스크도 물론 이제 펑션으로 전달되고 있고, 그런데 젠스버 같은 경우가 좀 다르잖아요. 젠스버 달리 태스크와 에이전트는 둘 다 이렇게 펑션, 람다 펑션이죠. 람다 펑션이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어서 PID 리턴됐죠. 그래서 이게 리턴하는 값들 중에서 여기 그럼 이게 펑션, 이 펑션이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보다시피 네임은 밥이고 에이지는 썰티라고 하는 요 맵이죠. 맵을 리턴을 한 거예요. 그럼 리턴한 이 값은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어딘가에 있는데 그걸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불러오는 게 에이전트 get이에요. 그래서 불러올 때 PID를 줘야 되겠죠. PID를 하나 주고, 그런 다음에 state를 받아서 state의 name, 그죠? 이 프로세스가 state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밥이란 게 튀어나옵니다. 마치 마술처럼, 요술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튀어나오죠. 그죠? 만약에 다른 에이전트를 구성을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PID 마찬가지 하면은 이미 동작을 하고 있다고 뜨죠. 요걸 어떻게 되나요? 다른 걸 하나 더 해볼게요. 글자를 조금 여기 PID2라고 해서 새로운 에이전트를 또 만들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번에는 1101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얘는 106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밥이 튀어나오죠. 밥이 튀어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PID를 이번에 2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밥은 튀어나오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둘 다 밥을 줬으니 그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개의 에이전트들이 지금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셀프는 뭐예요? 셀프는 104, 얘가 parents, 부모이고, 자식 프로세스로 이렇게 구동을 해두고, 이 두 개의 프로세스는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 이번엔 네임을 가져왔었고, 좀 다시 한번 이번에는 age를 불러오면 age도 또 이렇게 살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키라기 전까지는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자,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업데이트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PID에 또다시 마찬가지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에이전트는 다 이렇게 펑션, 람다 펑션으로 대화를 해요.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그렇고, 에이전트를 만들 때도 람다 펑션이고, 데이터를 불러올 때도 람다 펑션이고, 그리고 업데이트 할 때도 역시 람다 펑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age plus 1, age를 더 1을 추가한 겁니다. 같은 걸 한번 대볼까요? 둘, 또 해보죠. 계속하고. 그런 다음에 이번에 get state. 지금 PID2가 아니라 PID이죠. 이렇게 아니네요. age를 가져야겠군요. 34가 되죠. 그러니까 30에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3번을 4번을 했으니까 34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또한 concurrency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count라고 하는 걸 한번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ount age start link에서 마찬가지 람다 펑션입니다. 이런 람다 펑션을 아규먼트로 해서 123번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spawn 해서 spawn 보시면은 이렇게 count fn agent update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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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 1 end 이러한 펑션을 spawn을 한 겁니다. 이 펑션이 125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 카운트의 값을 한번 불러보는 거죠. 불러보면은 이렇게 1로 바뀌어 있죠.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이 123번 프로세스잖아요. 얘는
이 카운트 이 에이전트가 만들어진 것은 이 에이전트는 지금 123번 프로세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125번 프로세스도 배드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125번 프로세스에서 123번 프로세스의 스테이트를 바꿔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에이전트 get 지금은 셀프죠? 셀프 104번이죠. 104번 프로세스에서 에이전트를 호출해서 카운트 값이 무엇인지 카운트의 값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1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123번, 125번, 104번 여러 프로세스들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요 에이전트입니다. 그죠? 상당히 태스크와 다른 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투두 에이전트 를 볼까요? 매트릭스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었고 투두 에이전트에서 그 전에 책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보죠. 보시면은 이 에이전트는 사실상 젠 서버로서 그대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됐나요? 데프 모듈 마이 에이전트에서 젠 서버를 이용을 해서 get start link 모듈 다음에 처음에 초기 값이죠. 이니셜 밸류입니다. 이니셜 밸류를 initfun이라고 하는 펑션을 전달한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초기 값을 initfun을 호출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죠. init에서. 그죠? 요렇게 하면은 그대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에이전트가 그대로 구성이 될 수가 있죠. 마찬가지 나머지 get이라든가 update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my agent에서 지금 보신 게 get이죠. get도 get 다음에 펑션이죠. 펑션을 이용을 하고 업데이트도 마찬가지 펑션을 이용을 하고 그죠? 그래서 get과 update 인터페이스 펑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handle call 같은 callback 펑션들을 그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젠 서버를 이용을 해서 방금 우리가 봤던 에이전트를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agent is a super class. super class라고 그럴까요? shape이라고 해야 될까요? about gen server. gen server 위에 뭔가를 하나 덮어 씌워놓은 gen server로서 구현될 수 있는 프로그램 패턴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gen server를 쓰면 되지. 왜 굳이 에이전트를 쓰느냐라고 하는데, 에이전트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젠 서버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의 구조물입니다. 구조물이고, 그러니까 젠 서버보다도 기능이 당연히 하이어 레벨이니까 뭔가 일을 좀 더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세밀하게, 젠 서버처럼 세밀하게 제어하는 것은 안 돼요. 그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